얼굴 좀 봐주세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숙 부회장님 오늘 오수연 부회장님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정숙 부회장님 함께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위다해 이사님 아름다우시죠? 네. 오늘 여러분 단풍 구경하시라고 단풍 색깔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차영 이사님 추석 색깔 보신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그리고 대한노래지대협회 진정한 대감 김대감님 촬영감독님. 바로 임병수 씨 모셔서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날짜가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사로잡고 계신 분이죠. 자, 초하박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좋죠. 네. 그리고 말 잘하는 가수가 좋죠. 네. 자, 노래, 말 다 되는 가수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CD가 되는 대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얼굴 잘생겼는데 거기다 말을 잘하면 더더욱 좋죠. 자, 그에 부합하는 가수 여러분이 사랑하는 달맞은 곳에 가수 윤도 씨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진 안 찍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개인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예, 달맞은 곳 캐칭이 들어갈 거예요. 끝나고 나면 자, 아까 우리 남산 우리 운영위원께서 노래를 하다가 가수한테 신뢰가 큰 신뢰인데 CD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 노래진도자협회 부재 좋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이번에는 이미 투표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성인가요 시상식을 11월 26일 5시부터 9시까지 W 웨딩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얼굴을 왜 가까이서 보니까 그때는 볼리비아가 보일라라고 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1984년 네, 우리 곁으로 오셨을 때는 정말 10명 중에 한 명쯤은 단발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네. 아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너무 보기 좋네. 아, 오늘 왠지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 노래를 우리가 얘기하는 흔하게 트로트 가수가 하면 조금 더 트로트하게 들릴 거예요. 알아요? 네. 예, 앞으로 남편분들이 툭 치면 그냥 오케이 해요. 네. 자,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수구리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수구리! 아, 바로 이거예요. 네. 수구리. 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어화 네, 초화감 가수였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운영위원이시죠. 멋진 남자 네,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차트코리아와 함께 달리고 있는 멋진 남산 가수를 소개했습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네, 저희가 숙제하셔서 노래교실에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희 강사님.
준비하시고요. 저희